자, 오늘은 이제 현대 셀렉션으로 빌린 벨로스터 앤 DCT를 좀 시승을 해볼 텐데요. 일단은 지금 현재 250km 정도를 달렸어요. 그래서 기존에 제가 그 벨로스터 수동 모델을 좀 탔었거든요. 근데 이제 서울 도심에서 타다 보니까 이 수동차로 움직이는 좀 한계가 있어요. 뭐 마트 주차장이라든지 밀리는 언덕길이라든지 뭐 신호대기 하는 도중의 부분이라든지, 그러니까 수동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DCT 모델을 내놓으면서 좀 벨로스터 N이 좀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어요. 그리고 이 DCT 모델이 달리면서 이 화면이 조금 더 커지고 이 벨로스터 N의 특징인 이 셋업 부분이 굉장히 더 인터페이스가 되게 좋아졌어요.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뭐 지포스라든지 뭐 퍼포먼스 타이어로 뭐 제로백 테스트를 한다든지 랩타임을 잰다든지 이 퍼포먼스 옵션에서 뭐 런치 컨트롤, 시프트 인디게이터라든지 뭐 엔트랙 센스 시프트라 그래서 변속 충격을 타닥 타닥 쳐주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 엠파워 시프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인터페이스나 이런 기능들을 좀 개선을 많이 했고, 특히 위닝 11 좋아하시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이제 선수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M모드로 좀 오래 주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서스펜션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이제 N 커스텀을 하면 이 설정에서 뭐 서스펜션은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, 그럼 이제 노멀 모드에 놓고 그래도 엔진이나 뭐 변속기는 영민하게 움직이게 하고 싶어, 그럼 이런 세팅 값을 좀 자기 맘대로 커스터머 하기가 굉장히 좋게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고, 이 전체적으로 달리는 거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배기음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수동 변속기를 사신 분들이 그 갖고 있던 배기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 NDCT에다가 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배기 쪽에 이 부품 자체가 완전히 다르대요. 그래서 그거를 사서 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NDCT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수동보단 이걸 더 추천한다. 그리고 실제로 서킷에서도 랩타임 얘가 더 1초 정도 앞당겨진다고 하거든요.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운전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. 변속할 시간에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보신다면 NDCT를 고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 이렇게 짧게 시승을 좀 했던 내용들을, 기존에 왜냐면 벨로스터엔 수동 시승기가 올라가 있으니까요, 그걸 좀 참고하시고 NDCT가 또 이런 장점들이 있고 신형 모델엔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구매하실 때 현대 셀렉션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모비티 맨투 드라이브였습니다.